지상에서도 들깨를 닮은 작은 포식자들이 대규모 무리를 갖추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많은 머릿수를 무기로 다양한 사냥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승냥이들은 이곳에서 매우 높은 사냥 성공률을 보여주는 뛰어난 포식자들인데요. 승냥이 무리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나서자 눈앞에 사슴 무리와 멧돼지 무리가 나타납니다. 승냥이 무리가 멧돼지를 추격하던 중 이곳에서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생명체들이 등장하는데요.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짝을 찾기 위해 강으로 몰려들던 도중 승냥이들을 발견하고 쫓아내려는 것입니다. 들깨 무리는 고립된 코끼리들을 둘러싸고 포위해보지만 수백 배 이상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이 코끼리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. 그러나 일부 승냥이들이 코끼리들을 몰고 다니는 동안 나머지 승냥이 무리들이 위험에 노출된 수컷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대규모 무리를 짓는 승냥이들의 조직력이야말로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듯하네요.